굿모닝 빅토인. 10월 2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낸스 코인이나 리플처럼 소폭 오르는 코인들도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알트코인들 중에서 분위기 좋은 것들이 좋은 간간이 눈에 띄면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아침인데요. 바이낸스 통해 본 비트코인 가격은요, 현재 8,086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은 최근 계속해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현재는 마이너스 1.43% 정도 하락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비교를 해봤을 때 8,333달러가 최고가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한때 새벽에 8,055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가총액 2,21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소폭 내린 66.2% 기록 중입니다. 리플 0.82% 상승하면서 상위권 10위 내에서 이오스와 함께 상승률이 높고요. 이오스는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이 하락하면서 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20위까지 범위 넓혀보면 15위의 체인링크가 4%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세타랩스, 세타가 10%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세타인데요. 오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흐름 살펴봤고요.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L뱅크가 17%가량 거래량 늘리면서 거래량 상위 1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 뒤를 P2P, B2B, BKEX가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세로 가보시죠. 비트코인 1.24%, 이더리움 0.97% 하락 중입니다. 이오스, 에이다, 체인링크 강세고요. 크립토닷컴 강세입니다. 자, 새로 상장한 피즈토큰 상장 특수로 4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1.32% 하락하면서 거래대금 가장 많고요. 현재 가격은 953만 5천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0.87%, 이오스가 1%가량 상승하고 있고, 베이지 로테이션 토큰이 14%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세타 토큰은 업비트에서는 6%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아무래도 리브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브라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마크 주커버그, 자, 마크 주커버그에 관련된 로이터의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이상적인 메신저는 아니다. 리브라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상적인 메신저는 아니다라는 점을 의회 앞에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자, 미리 대본 같은 게 보통 나오잖아요. 미리 공개가 된 이런 발언에서 미국의 규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2020년 중반으로 예정된 리브라 출시를 연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라가 국가의 법정 통화와 경쟁하거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덧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커버그는 수요일 하원금융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이 예상이 됩니다.
주커버그는 그런 빚펀드를 인정은 하지만요, 리브라 프로젝트가 장점이 충분히 있고 돈을 쉽게 송금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꼭 페이스북이어야 하느냐에는 좀 지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고요.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규제 당국의 어떤 비위를 계속 맞추기를 원하진 않고 그냥 만족을 할 때까지 출시를 안 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실수를 인정을 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강한 비판에 맞서는 모습인데요. 건강한 회의론이 전면적인 적대감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기술 진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면서 리브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과 전 세계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자, 또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진짜 청문회는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찾아봤더니 오전 10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밤 11시가량 이 리브라의 청문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리브라의 증언이 네, 열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떤 컨트롤하지 않은 그냥 리브라를 그냥 출시할 경우 페이스북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22일 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의 IT 담당 대표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리브라에 대한 입장이나 텔레그램의 그램에 대한 입장이나 같고 통제 없이 출시가 된다면 페이스북을 차단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텔레그램의 차단을 시도는 했는데요.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도 지금 SEC의 조사를 받고 있죠. 규제 당국의 어떤 규제 속에서 지금 대기업들도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암호화폐 프로젝트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페이스북이 일단은 내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출시일이 조금 많이 늦춰질 것 같고 지난달 프랑스도 민간기업이 법정화폐의 대체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리브라의 주요 참여자들 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 이미 리브라 협회 탈퇴를 선언을 했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목소리도 회의적인데요.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브라가 2023년 전까지는 런칭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리브라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모건크릭 디지털이 두 번째 벤처캐피털 펀드 목표 모금가인 2억 5천만 달러 중 첫 번째 모금 목표인 6,09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자, 기관 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가져와 본 뉴스인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 경찰 공무원 퇴직연금 지난 2월에도 2,100만 달러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액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5천만 달러가량 투자액을 증액을 했고요. 웨이크메드 미국 병원, 의료재단, 그리고 보험회사들, 또 미국 대학 기부금을 포함한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1,000만 달러가량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앤서니 폼필리아노 모건크릭 캐피털 파트너는요, 모든 출연금을 주식 분할로 나누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고, 이 발언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기관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수십 개의 다른 기관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기관들의 관심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펀드는 1차 펀드와 같이 비트와이즈나 블록바이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예정이고요. 모건크릭 같은 경우는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인 디지털 애셋 인덱스 펀드와 결합해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소식들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리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 이번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규제팀을 따로 두는 건데요. 자, 최초의 블록체인 회사가 됐습니다. 워싱턴 DC에 규제팀을 둔 회사로는요. 자, 이번 발표와 함께 리플의 로비단체인 블록체인협회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전 미국 재무부 직원인 크레이그 필립스를 이사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워싱턴에 새 사무실을 연 이유는 우호적인 규제를 위한 협상을 위한 첫 단계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수도잖아요. 네, 가능한 정말 높은 자격을 갖춘 그런 규제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법률 전문가인 론 해먼드와 수 프리드먼이 리플 DC팀의 일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미국 재무부나 미국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다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감독당국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를 환영했다라면서 IMF의 핀테크 자문위원회 일부인에 앉아서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했고 그리고 50개 이상 정부와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워싱턴에 사무실을 세우는 것은 그 작업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하면서 로비에도 적극 나서고 또 워싱턴에 규제팀을 만들면서 어떤 규제 당국과의 협업에 나설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은 사실 크게 이 뉴스를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뉴스비트스 기사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 뉴스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일단 브레이브 메신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체 보고서인데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요 메커니즘이지만 광고 차단도 또 좋은 영향을 광고 차단이라는 좋은 영향을 또 가진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만 개 넘는 광고를 차단하고 약 1.3시간이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결과적으로는 절감하는 웹 사용에 있어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에 보니까요. 루푸스 재단에 후원을 하면서 현지 시간 22일 루푸스 재단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0.18% 오른 8,180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자, 각자의 이슈 속에서 조금 힘을 내보고는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좀 상승 모멘텀을 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인데요. 자,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전반적인 뉴스를 살펴봤고요. 내일 있을 리브라의 증언 조금 눈여겨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